아니야, 나 화장실. 자, 도경. 자, 그냥 이번 시간에는 지수에 그냥 간단한 공식들을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2의 3제곱에 곱하기 2의 5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8제곱. 2의 8제곱. 이건 누구 거예요? 중학생들 거잖아요. 그죠? 자, 지수가 자연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 얘가 이제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장되는 걸 보고 우린 고등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2에 3 플러스 5죠. 2에 3제곱에 나누기 2에 5제곱은 우리 중학생들은 뭐라고 배우냐면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네, 역수를 통해서 2의 제곱 분의 1이라고 배우지만 우리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지수에 이제는 뭐가 와도 돼요? 음수가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 자리에 루트가 와도 분수가 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늘 했듯이 곱하기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고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빼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A의 M제곱에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고요. m과 n은 자연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범위 자체도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 영역에 대해서는 미시 같은 부분 지수끼리의 합이고요. 미시 같은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차면 됩니다. 중학생들은 뭐 m이 크면 그대로 쓰고 n이 크면 a의 n-m분의 1로 쓴다 뭐 이런 걸 배우지만 우리에게는 굳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던 A의 M에 대한 N제곱은 그들을 뭘로 쓴다? 곱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 그냥 동일한 걸 확장해놓은 것뿐이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등 과정으로 오시면서 확대되는 것들이 뭐냐면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지수의 마이너스는 뭘 하세요? 역수를 하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M제곱분의 1이랑 동일하고요. 이런 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실 M제곱은 A의 N제곱은 A의 M분의 N제곱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너에서 응용 버전을 좀 보자면 MP 제곱근 A의 NP는 M 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MP분의 NP가 되기 때문에 P가 뭐가 됩니다? 약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해보면 A 제곱근 B 제곱근 C의 제곱근 X 뭐 이런 거 써볼까? 오케이. 자 중간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A 제곱근 B 제곱근 C 제곱근 X는 X의 C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요거 때문에 그래 M 제곱근 A는 A의 M분의 1이에요. 얘가 1일 때는 그래서 C 제곱근 X니까 X의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는 A 제곱근 그대로 두고요.
B제곱근이라는 건 X의 C분의 1에다가 B분의 1제곱을 주는 겁니다. 다시 너를 또 주면 X의 C분의 1제곱에 B분의 1을 준 것에 대한 A분의 1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던 요 구조에 의해서는 얘는 X의 BC분의 1에 A분의 1이 되고 결론은 X의 AB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얘는 ABC 제곱근 X라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 얘는 증명해드린 거예요. 너무 쉬워요. 결론은 적당으로 생긴 애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스르륵 포개면 돼요. 스르륵 포개서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근 X 이렇게 쓰시면 된다. 결론은 이런 거죠. 약간 복잡하고 지저분한 걸 하나 써도 예를 들어보자.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라 같은 거 하나 써본 거예요. 이런 걸 연산할 때 방법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몇 가지 그냥 막 자제 좀 부리는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여기 있던 2 있죠? 여기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4를 2를 집어넣고 싶어. 얼마로 들어가? 4. 왜? 여기에 누가 생략돼 있어? 2가 생략돼 있어서 걔 태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벗겨서 나오니까. 세 제곱 안으로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2의 세 제곱을 달고 들어가야 돼.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걸로 끝. 그 다음 일반적으로 넓힐 때 어떤 구조를 많이 쓰냐면 잘 봐, 끊어갑시다. 요 2에는 제곱근, 2제곱근이라는 놈 지붕 하나 있는 거고 요 숫자 2는 지붕이 몇 개짜리예요? 두 개고 요 놈은 지붕이 몇 개짜리예요? 세 개짜리예요.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뜯어서 2에 곱하기 얘는 세 제곱근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 지붕이 하나 더 있잖아. 네. 그럼 그놈의 지붕이 누구야? 이거지. 이거잖아. 네. 이해됨? 네. 곱하기. 그 다음 얘만 써보면 네 제곱근이지만 그 위에 지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누구 거? 세 제곱근, 3. 그 위에 지붕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렇게지. 아,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돼? 이게 겁나 빠른 계산이라는 게 아니야. 졸라 헷갈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는, 자, 얘는 그냥 루트인 거고요. 방금 배운 거, 얘는. 얘랑 얘랑 곱하라 그랬죠? 얼마? 1이 아니, 1 곱하기 3이 아니다. 여기 누가 생략이야? 2가 생략이니까 포개는 거 하면 너랑 너랑 곱해야 되니까 6제곱근 2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얘 포개면 어떻게 돼요? 얼마? 24.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제곱근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굳이 그냥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2에 넌 몇 제곱? 2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몇 제곱? 6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몇 제곱? 24분의 1제곱이라는 건 2의 미시 같은 곱이니까 지수 2분의 1과 6분의 1과 24분의 1을 뭐 하세요? 더하세요. 정리하시면 2에 대한 통분 24로 정리가 될 거고 12에 플러스 얼마? 4 1 이렇게 되죠? 는 정리하시면 2에 24분의 몇 제곱이요? 17제곱 이렇게고
그걸 최종적으로 다시 루트라는 제곱근으로 써보려면 는 뭐예요? 뭐야? 24제곱근 2의 17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널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 이해돼? 몇 제곱으로 들어간다고? 세 제곱으로 들어가죠? 세 제곱근 2에 그럼 몇 제곱이 돼요? 세 제곱에 2 하나 만나죠? 그럼 몇 제곱? 네 제곱에 네 제곱근 2에요. 일부러 선생님 좀 떨어뜨리면서 쓰는 거야. 는 너를 요 안으로 또 넣고 싶어. 그럼 2의 네 제곱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제곱으로 넣어야죠. 2의 네 제곱에 네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2의 몇 제곱? 16 제곱. 2의 16 제곱에 2니까 2의 몇 제곱? 17 제곱. 얼마? 2, 그죠? 2, 2, 3, 4니까 포개면 24 제곱근 2의 17 제곱. 그러니까 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해야 빨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떨 땐 이렇게 해야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이렇게 해야 좋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할 줄 알면 좋다고. 2번 문제 4번입니다. 정말 거지같이 생겨먹었죠. 할게요. 이거 푸는 사람 마음이야. 뭐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자, 루트에 루트고 루트래요. 루트. 얘는 루트 지붕이 몇 개 있는 거야? 너도 있고 너도 있는 거죠? 네.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다섯 제곱근은 요렇게도 다섯 제곱근, 요렇게도 다섯 제곱근이니까 너랑 너랑 포개고 너랑 너랑 포개요. 그럼 얘는 몇 제곱근? 얘는 몇 제곱근? 10제곱근. 어? 얼마? 10제곱근. 그치? 10이잖아. 10. 2 곱, 아, 5 곱하기 2니까. 네. 10제곱근이니까 x의 10분의 1. 맞아요? 네. 얘는 x의 몇? 15제곱. 15분의 1. 됐음? 곱하기 똑같은 가정을 또 써보면 얘 x의 몇? 15분의 1. 얘는 x의 6분의 1. 얘는 x의 몇? 6분의 1이죠. 여섯 제곱근이니까 얘 x의 10분의 1 제곱. 이제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못하시는 건 수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학 상을 못해서요. 출발합시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런 지수구조 연산에서 마이너스가 자꾸 헷갈리는 애들은 그냥 뭐 해버려요?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제곱은 뭐랑 똑같겠어요? 2분의 1제곱은 얘랑 똑같겠죠. 근데 우리 얘 생각하니까 계속 아 2분의 외워. 2분의 1제곱은 뭐야? 루트야, 루트. 그럼 우리 주어진 문제는 뭘 주어졌냐면 루트 x에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입니다. 이거 알려준 거잖아요. 네. 대승.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야, x 더하기 x분의 1의 값 구해봐. x제곱에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 구해봐. 얘는 조금 지랄이지만 얘도 굳이 써보자면 루트 x의 3제곱 이해됩니까? 그죠? x의 2분의 1제곱이 루트니까 루트의 세제곱 더하기 루트 x의 세제곱분의 1 되고 있습니까? 네. 얘랑 얘는 역수니까 얘 뒤집어 까면 되는 거야. 이거 구하랬잖아. 보이시죠? 얘 구하려면 얘를 뭐 해야 돼?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x의 더하기 루트 x분의 1을 제곱을 주시면 앞에 거 제곱 x, 뒤에 거 제곱부터 하시면 x분의 1 플러스 앞뒤 곱하기 2니까 약분돼서 2만 또 남네요. 너의 값이 문제에서 4였으니까 좌변 16은 내가 알고자 하는 값 더하기 2니까 결국 답은 14 되겠습니다. 다음 놈은 또 뭘래요? 1번을 제곱하시면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제곱을 주시고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 2니까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앞에 것에 대한 답이니까 얘는 14제곱 되거든요. 14제곱은 구하고 싶은 거 더하기 2. 연산 너무 복잡해서 안 할게요. 14제곱 얼마죠? 또 이건 못할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건 널 뭐 하면 되는 거야? 그쵸? 널 세제곱 하시면 되죠. 출발. 루트 x에 더하기 루트 x분의 1. 세제곱 울렁증 또 나오죠? 제발 좀 외우세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중딩들 아니면 고1들처럼 곱셈공식 연산 쓰지 마시고 묶어 묶어. a 세제곱 b 세제곱 3ab, a 더하기 b. 외우세요. 원래는 이렇게 외우잖아. 세제곱에 3, a제곱에 b에 더하기 3, a에 b에 제곱에 더하기 b에 세제곱. 이렇게 외우는데, 이번에 애기들.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에요. 그죠? 곧 수험생이에요. 하지 말고, 이런 걸로 외우세요. 보통 이걸로 쓰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세제곱, 루트 x의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루트 x의 세제곱분의 1. 우리 구하고 싶은 답이죠. 더하기에 3 곱하기 루트 x의 곱하기 루트 x분의 1 화로 여시고 루트 x의 더하기 루트 x분의 1 맞나요? 이거? 네. 땡! 졸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여기 값이 문제 주어진 조건이죠. 4세제곱은 내가 구하고 싶은 답 더하기 약분됐고 곱하기 너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는 지수 파트의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걸 못 풀면 지수를 몰라서입니까?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안 해서죠. 순수 곱셈 공식 파트입니다. 네. 어디요? 한 번에. 네. 전분의 3을 넣을 때. 얘가 이렇게 된 거? 네. 3을 안에 넣어도 오, 그럼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x에
2분의 3은 우리 배운 대로 쓰시면 2제곱은 x의 세제곱이고요. 지수 또 다른 지수 법칙으로 쓰자면 x의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쓰셔도 되죠. 그럼 얘는 루트 x의 세제곱이겠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5페이지 9번 10번 별표. 얘는 시험에 잘 나오고 맨날 가르쳐도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9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렵다고. 지수가 너무 어렵대. 그 9번 유형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랑 9번 같이 풀어보는데 내가 막 가르치지 않을게. 잘 들어봐. 우리 뒤에 동일한 유형이 있으니까 9번은 잘 설명 들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972에 x제곱은 8이고요. 243에 y제곱은 16이고요. x분의 3에 마이너스 y분의 3입니다. 이 값 구하래요. 집중, 초집중. 자, 갑니다. 우리 이게 궁금해요. 잘 들어, 집중. 얘기하지마, 들어. x분의 3, y분의 4. 그러니까 x, y가 눈에 띄는데 x, y가 다 어디 붙어있냐면 지수에 붙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냐면 아, 이거 지수의 연산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죠? 지수에 붙어있는 알파벳들끼리를 뭔가 연산해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수의 연산인데 추가하셔야 되는 게 X라는 거, Y라는 거 따로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지수끼리 뭔가 X라는 건 어쨌건 분모긴 하지만 뭔가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놈들끼리 뭘 해놨어? 뺐어. 그러면 아, 우리는 지수의 뭐가 되냐면 차예요. 그럼 지수의 차를 사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미시 같은 어떤 값들 A 미시 같은 어떤 값들에 지수끼리를 차를 한다는 건 지수끼리를 차를 한다는 건 니들끼리 미시 같은 놈에 뭘 하세요? 나눗셈 하세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x분의 3, y분의 4라는 애는 뭐시기에 x분의 3, 뭐시기에 y분의 4가 됐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 다음 역수라는 느낌도 드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x고 얘는 그냥 y인데 얘는 x분의 1, x분의 9, y분의잖아. 역수라는 생각은 결국에 이항이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굳이 정확하게는 이항은 아닌데 양변에 어떤 걸 곱한다 뭐 이런 거, 지수의 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x는 5랍니다. 그럼 뭐예요? 양변에 제곱 주잖아. 그죠? 그렇듯이 양변에다가 뭔가를 주는 거야. 출발. 나는 x가 아니라 x를 분모에 가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너를 양변에다가 뭘 줘? x분의 1제곱을 동시에 준 거야. 너 양변에 x분의 1제곱 줘. 972에 대한 x의 8의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변부터 쓸게요. 8의 x분의 1이잖아. 8의 x분의 1제곱은 972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늘 얘는 잘 짝꿍을 만들어 놓은 문제야. 늘 그래. 8은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2의 3제곱의 x분의 1제곱이면 x분의 몇 제곱? 3제곱. 그렇지. x분의 3제곱이야. 2의 x분의 3제곱은 972입니다. 다 됐어. 지금 내가 그린 세모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2가 세모야. 응? A가 X분의 3인 거야. 그럼 우리는 안 봐도 뻔해. 여기에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의 Y분의 4가 나와요. 그
그게 뭔가 나올 거고 그 둘을 뭐 하면? 나누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얘랑 유사한 문제들을 다 풀어놔. 자, 다시 출발. 저기 보이시죠? 저놈 새끼 양변에 뭐 해? y분의 1제곱 주는 거죠? 어, 243에 y제곱, 16에 y제곱, 어, 얘를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주면 일단 부모의 y가 넘어가 버리죠? 16에 y분의 1제곱은 243이 됐는데 때마침 2의 몇 제곱? 4제곱. 따라서 2의 4제곱에 y분의 1이니까 4가 여기 올라가서 y분의 4제곱은 243이다. 그래놓고도 못 풀면 진짜 개똥멍청이야. 우리가 원하는 너와 너를 뭘 하고 싶다고? 빼고 싶다고. 빼고 싶다고. 그럼 미지 같은 놈을 뭐 해야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2에 x분의 3에 나누기 2에 y분의 4를 주면 그 놈이 바로 뭐냐면 2에 x분의 3에 빼기 y분의 4라고 하는 내가 알고 싶은 답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9, 7, 2에다가 나누기 2, 4, 3을 주라는 거고 얘는 얼마야? 4잖아. 4. 넌 4고 4라는 건 2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네가 니다. 따라서 답은 니다. 얘는 짝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8에 오면 안 돼. 여기에 8에 오면 문제가 뭐였어야 돼? y분의 3이었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얘랑 막 꼬여있는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분석하는 습관이 드셔야 돼. 이어서 2번 가지고 갑시다. 2번도 보세요. 아, 이거 쓸 시간 드릴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을 공부하시면서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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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습관적으로 뭐 하지? 그렇지. 자, 습관이었고 그 다음 우리 오늘 배운 거예요. x, y, z가 지수에 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연산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뭐시기에 x분의 1과 뭐시기에 y분의 1은 둘을 뭘 해야 둘이 더해져? 곱해야 되고 둘을 뺐어. 그럼 얘는 나눠서 세모에 z분의 1이 됐을 거예요. 됐니? 네. 역수잖아요? 그럼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에 2의 x제곱은 k야. 양변은 몇 제곱이죠? x분의 1제곱을 준 거죠. 2의 x제곱이 k였는데 너한테 양변에 x분의 1을 주면 넌 x 날아가고 얘가 x분의 1. 어, k의 x분의 1제곱이 2가 되고요. k의 그 다음 누구겠어? y분의 1제곱이 4가 될 거고요. k의 z분의 1제곱이 8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세모가 누구야? k. 세모가 k인 거죠. 세모는 k예요. 그럼 우리는 k의 x분의 1과 k의 y분의 1과 k의 z분의 1이라는 놈을 뭘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 니들끼리는 뭘 해? 곱하고 니들끼리는? 나눠야죠. 그걸 다시 정리하자면 너는 2였고요. 곱하기 너는 4였고요. 나누기 너는 8이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이요. 1이죠. 됐어요? 네. 자, 그걸 위에 거에다가 또 써볼게요. 자, 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너는 뭐가 돼요? 노란색? 노란색 6면 k의 얼마? x분의 1에 더하기 y분의 1에 빼기 z분의 1이 얼마래? 는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 k의 네모 제곱, 이게 답이잖아. 이게 답, 그죠? 얘가 답인데 는 1이래. 응? 그럼 k의 몇 제곱을 해야 1이에요? 0제곱. 따라서 답은 0제곱. 0의 0제곱 얼마지? 1.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제곱은 1. 0의 0제곱은 상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0제곱.
쓰시면 된다면 지웠군요. 궁금하시면 영상 추가하세요. 조회수 늘리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구독자 조금만 늘리면 거의 뭐 미미미 누랑 거의. 지난번에 왔을 때 보셨어요? 네. 그때 미미미누가 선생님 제자잖아요. 걔가 나한테 딱 그랬어요. 인스타 사진 그렇게 찍으면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다. 지랄하고 있네요. 자, 또 봅시다. 봤으면 얘기하세요. 너무 모르겠어. 손 들어. 괜찮아. 잘라버리지. 손 들어봐.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 잘하시겠군. 다음 시간에 시험 볼까요? 농담이에요. 시험은 다음 시간에 보겠죠. 토요일. 왜냐면 다음 시간은 문제 해설을 도와줘야 공부를 하는 거지. 늘 위클리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부모님께 보통합니다. 알아야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시험을 폭망하면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려야죠.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의 준비를 이제 자, 봅시다. 이딴 문제 나오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헤매는 애들의 특징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헤매는 애들의 특징. 우리는 헤매지 않기 위해 약간의 무뎀을 한 번만 합시다.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얘거든요. 얘? 얘? 얘를 없애는 방법은 뭐하라고? 역수치. 역수치하라고. 자, 1단계 역수치한다. 이 구조는 1단계 역수치한다. 마이너스 지수를 역수치하고요. 2단계 분모 의 분자의 분모를 없앤다.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없앱니다. 해볼게요. 뭔 말이에요? 자, 역수를 취하시면 보이죠? A의 X분의 1 x제곱과 마이너스 역수치하시면 a의 x제곱분의 1 a의 x 플러스 a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제가 2단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얘 분모죠. 분모에서 분모구조가 있고 분자에서도 분모구조가 있죠. 얘는 뭐 없애면 돼요. 이거 없애고 싶고 이거 없애고 싶으면 분모분자가 얼마 붙었어요? a의 x제곱.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하게 분배하셔야 되죠? 그럼 네. AX 제곱에 AX 제곱이니까 AX 제곱의 뭐 어려울 거 없어. AX 제곱에 곱하기 AX 제곱이면 네. 미지 같은 곱이니까 지수끼리의 네. 합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X 더하기 X, EX 그렇죠? 또는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삐리리의 제곱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A의 EX 제곱에 빼기 약분 A의 EX 제곱에 플러스 약분 다 끝났네요. 대입하시면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대강 쉽죠? 네. 이게 어려우시면 말이 안 돼요. 공부를 쳐 안 하시는 거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다음 문제 또 가시면 빠르면 얘기하세요. 네. 예. 저거 A를 A는 2의 EX분의 1승으로 붙여서 다시 A는 2의 아니 위의 걸 위 100분의 아 얘를 A는 2의 2x분의 1승으로 A는 2의 2x분의 1승으로 오 그래서 대입해도 되냐고? 대입해서 보면 답이 다르게 나와서 와 해봅시다. 자 해보자. 자 대입합니다. 자 2의 x제곱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x 2의 일단 내가 한 것보다
졸라 귀찮은 건 느껴지시죠? 플러스 MDL. 아니, 아니, 뭐. 근데 좋아. 안 해보자. 해보면 되잖아. 네. 자, 갑니다. 2에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봐요. 2에 2분의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에. 이 정도는 해도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맞죠?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2분의 1. 통분할까요? 아, 보통 통분 안 해요. 루트 2, 루트 2 부패야. 네. 2로 통분했어요. 어? 2로 통분했어요. 아, 유리화. 네. 네. 이렇게 점점 흥망기를 낳네요. 2분의 루트 2, 좋습니다. 저는 여기 고객 만족주의를 추구합니다. 통분 또 2분의 2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루트 2. 2분의 2분의 2 루트 2에 더하기니까 3 루트 2. 그죠? 3. 이 얼마였어요? 3이. 네. 똑같이 3. 자, 우리 고객님들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뭘로 하실지. 아니, 뭐, 아니, 나보다 틀렸어! 이건 아니잖아. 아니, KTX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마차를 타고 가자. 네. 느낌 있잖아요. 감성. 자,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네. 아시죠? 네. 난 수학 존나 잘하거든요. 자, 봐요. 아, 근데 이런 창의력도 필요해.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상한 애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했는데 뭐 존나 대박 씨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자, 갑시다.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역수취하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구조는 A의 3x제곱 빼기 A의 3x제곱 분의 1이죠. 이런 걸 없애라 그랬죠?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요? A의 3x제곱을 곱하시면 되죠. 분배하시는 거죠. 이렇게 볼게. 그럼 너는 얘는 a의 6x제곱에 플러스 1이고요. a의 6x제곱에 마이너스 1이죠? 네. a의 6x제곱은 쟤를 몇 제곱한 거? 3제곱. 3제곱한 거니까 8 더하기 1에 8 빼기 1. 따라서 5분의 6, 3분의 6. 괜찮으시죠? 네. 8 빼기 1이요. 뭐 낫고? 8 빼기 1.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거 본 거예요. 그거 좋아하세요? 대자와? 네. 동화 우측하라고 해서 1번은 뭐지? 내일 방어 해보겠습니다. 1번 해석? 아니, 1번 해석 막 먹어버리고 있죠. 대자와 하잖아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선생님도 저거 대자와도 좋아하고요. 그 홍차의 꿈? 칠론티. 아, 보통 뭐야? 그놈들이 어떻게 만들었나? 잘 만들었더구만. 자, 되셨죠? 네. 네, 마지막 문제 보고 쉴게요. 11번입니다. 자, 3제곱근 2에 4제곱근 3에 6제곱근 5입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실 때는 껍데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껍데기. 3제곱, 4제곱, 6제곱의 최소 공배수. 12. 12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던 NP의 루트, 뭐, A에 대한 NP. 그래서 뿅뿅 없앴듯이 뿅뿅을 붙여도 되듯이 난 얘를 껍데기를 12로 만들고 싶으니까 4를 주시고, 3을 주시고, 2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껍데기가 12제곱근에 2의 4제곱, 12제곱근에 3의 3제곱, 12제곱근에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16, 27, 25를 비교해서 네가 대빵, 그 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됩니다.
숙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쓰레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방해하면 됩니까? 자, 숙제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숙제는 밴드에 매일 50%를 올리고 다음날 50%를 올려서 독일 수업에 과제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없애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밴드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거고 그 밴드에 과제가 올라가 있을 거고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비밀 댓글로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과제가 50문제면 그 중에 내가 25문제 정도의 급을 1차, 오늘 1차 과제를 낼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밴드에 올리시고 나머지 50%는 다음 시간, 내일 모레 수업에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과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는데 아주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하나를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선생님 핸드폰 전화로 걸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비록 숙제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떤 일정 때문에 집에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면 보내드립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잠시만요. 남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집에 보내면 다음날 학원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토니까 화요일 과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요일에는 일찍 오셔서 과제 체크를 조교 선생님한테 받고 과제가 완료된 뒤에 귀가가 하셔야 됩니다. 네. 거꾸로 얘기해서 과제가 잘 안 되시면 계속 고통이 자중될 거고 참고하시자면 다른 반은 아니지만 이 반은 부원장이 담임이고 나는 격주로 일요일에 계속 나옵니다. 학생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과제가 자꾸 밀리는 친구들은 일요일까지 수업을 나오셔야 됩니다. 네. 결론, 과제 밀리지 마십시오. 뭐? 오늘하고 내일 숙제를 반반 나눠 달리세요. 아니요, 이렇게 할 거예요. 1차 과제 삐리리, 2차 과제 삐리리. 근데 1차 과제만 업로드 하시면 되고 나머지 50% 정도의 과제는 그냥 해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1차 과제 안 올리시는 건데. 네, 1차 과제를 안 올리시면,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과제를 안 올렸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페널티를 좀 드릴 거예요. 그 페널티가 바로 뭐냐면 해도 남는 거. 남아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실제 전 차량은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네,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밴드에다 바로 초대해서 올릴 겁니다. 수업이 7시 반. 되셨죠?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래 수업이 7시 반부터 시작했어요.